오케이, 브레이크 밟고 놓고 한번더 밟고. 와우, 너무 예쁘다 브레이크.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차량 또 출고일인데요. 외장 칼라 ABP 컬러의 아트원 4세대 글루벤 하이리무진 작업을 마치고 출고 대기 중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날씨가 나름 좀 포근해졌습니다. 현재 외장 상태 보고 있고요.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썬팅 필름은 솔라가드 노블레스 Z 필름이고요. 실내가 보이지 않지만 실내에서는 시인성이 상당히 좋은 금속성 필름입니다. 그리고 순정 사이드 스텝 유리막 코팅까지 완성했고요. 후석에 하이루프 후측면 디자인 보고 있습니다. 자, 블랙 칼라는 오래간만에 또 출시를 하는데요. 앞으로도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계속 하루에 한 대, 두 대, 이렇게 출고가 될 예정입니다. 출고될 때마다 작업 내역도 한 번쯤 꼼꼼히 업로드 해 드릴 예정이니 항시 아트원24 채널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장 쪽 이렇게 살펴봤고요. 요즘에 출고 많이 되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외장 비교도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실내 작업도 꼼꼼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오늘 실내 영상은 상부 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부 쪽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새로운 실내 디자인 보고 있습니다. 전면에는 이렇게 29인치 와이드 안드로이드 탑재된 QHD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본 모니터는 시동을 오프한 상태에서도 최장 6시간 이상 시청할 수가 있는 모니터고요. 안드로이드가 탑재됐기 때문에 핸드폰 핫스팟만 연결하면 앞쪽에 터치형 12.5인치 보조 모니터 컨트롤 혹은 후속 모니터 자체 컨트롤해서 유튜브 및 넷플릭스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앙에 이렇게 보시면요, 중앙에는 순정 센터등 자리하고 있고요. 확산형 공조 덕트, 그리고 중앙 및 사이드 쪽에 앰비언트 간접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주 비교해보지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디자인과 비교할 만한 새로운 디자인이라는 거 설명드리고요. 웰컴 등, 그리고 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상부 쪽 천천히 내려오고 하부 쪽. 자, 중간에 허니콤 블라인드 설치되어 있는데요. 몇번 유튜브에 설명드렸다시피 순정 주름식 좌우 움직이는 커튼보다는 열기 환기 차단 효과, 그리고 개방성 좋다라는 것도 강조드립니다. 자, 일렬 쪽 살펴볼 건데요. 일렬 쪽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 모델의 실내 색상을 새들 브라운으로 선택을 했고요. 현재 목베개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5인치 터치형 안드로이드 모니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에서 후속 모니터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닥 쪽 살펴보면요, 바닥 쪽에 이렇게 라인 매트가 깔려 있고 하부 쪽에는 모노륨, 전체 모노륨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열 쪽 9인승 차량인데요, 평탄화 작업했고요. 그리고 요트 바닥 설치했습니다. 원래는 컬러가 우드 컬러가 나름 잘 어울리는데 이 특별한 고객분께서는 3세대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구입을 했던 분이고, 3세대 때 우드를 했기 때문에 4세대에는 나는 그레이 컬러로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요. 아트원에서는 새들 브라운에는 그래도 우드 컬러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일단 커버 매트 들어갔고요. 마무리 마감 처리됐고요. 특히 9인승 같은 경우는 전후 이동 시 수평, 즉 평탄화를 하게 되면은 시트가 앞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데, 무슨 특별한 장치를 아트원에서 했기 때문에 시트가 이렇게 앞쪽으로 부드럽게 간섭 없이 움직인다는 거.
자, 후석 전동 침대 시프트를 시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2열을 앞으로 당겨 주셔야 됩니다. 2열을 앞으로 당기고 등판도 살짝 앞으로 당겨 주시면은 후석 3열에 이렇게 시트 승차 공간 보고 계시는데요. 중간에 암레스트 그리고 3점식 안전벨트와 열선 스위치 등의 팔걸이가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후석에서 전동 침대 시트도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후석에서 전동 침대 시트 살펴볼 건데요. 다시 한번 보지만 하이루프 검정 컬러 브레이크 등 후측면 디자인 외장 디자인 아름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후석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커튼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 등 그리고 후석에 현재 승차 모드로 되어 있고요. 승차 모드로 되어 있을 때도 후석에는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 남는데요. 아트원 싱킹 수납함 제작 하면은 이렇게 새로운 공간도 발생을 한다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부분의 차박 1박 이상을 할 경우에는 전기 장치를 하지만 본 차량은 캠핑보다는 승차 목적 가끔씩 침대 시트를 사용한다 해서 전기 장치는 추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은 전기 장치는 제외하고 현재 이렇게 승차 모드의 시트에서 취침 모드 시트로 변환을 해볼 건데요. 우선 2열에 시트를 앞으로 당긴 상태 별도의 레일 연장 없이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은 앞으로 의자를 당겨주면 후석에 전동 침대 시트 공간이 1850까지 충분히 나옵니다. 물론 7인승 리무진은 앞으로 레일 연장을 해줘야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후석에 싱킹 수납함에 롱레일 그리고 침대 시트가 올라갈 예정이고 현재 많은 분들이 대기 중입니다. 자, 후석 쪽에서 이렇게 모니터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결코 밝지 않은 은은한 조명 한번 더 보고 계시고요. 순정과 비교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현 침대 모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침대 모드의 첫 번째 수동 레버를 이용해서 시트를 앞으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밀어주면 후석에 역시 넓은 적재 공간 때로는 큰 짐을 적재할 수도 있기에 양쪽에 롱레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트를 앞으로 당겨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등판 아래로 보면은 수십 번 올렸지만 이렇게 아날로그 버튼을 누르면 등판이 후석으로 뉘어집니다. 등판이 후석으로 뉘어지는 동안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고요. 자, 등판이 후석으로 이렇게 뉘어져도 완전히 뉘어져도 수평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즉 승차 모드의 방석 단차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방석 스위치를 이용해서 뒤로 당겨주면 방석이 뒷부분이 올라오면서 뒤쪽으로 붙으면서 수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의 한수 더불어 전면 언더 서포트 올려줄 건데요. 전면 언더 서포트 올려주기 전에 일단 열선 확인해야죠. 열선 현재 보조 배터리가 아닌 주 배터리의 전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박 이상 할 경우에는 당연히 보조 배터리 설치를 해야 되겠죠. 현재는 메인 배터리로 열선을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옆에 스위치는 등판 스위치입니다. 자, 방석에 연장선인 언더 서포트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있고 내리면은 자,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750 모드가 되어 있고요. 일반 차량과 달리 하이루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개방감이 좋습니다. 자, 더 연장을 위한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뒤로 뺀 후에 양쪽에 팔걸이 부품을 갖다 놓으면은 바로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850 모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트렁크 문이 닫히는지도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문은 테일게이트 스위치. 트렁크 문이 이렇게 닫히고요. 닫힌 상태에서 보시면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1850 침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루프는 천정이 높기 때문에
개방감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머리 부분이 닿지 않기 때문에 실내에서 사용하는데 유리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영상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세대는 물론 4세대 신형 카니발에 관한 많은 정보를 아트원24 채널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현재 구독자 수 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여러분 모두의 덕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출고되는 차량 계속 영상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4세대) 신형 카니발 하이리무진 이렇게 후석의 침대 모두 언더 서포트를 접은 상태에서는 2열의 승차 모드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도 설명드리고요. 이렇게 루프 쪽 디자인, 그리고 테일게이트를 닫아도 3열에는 수신 모드 유지, 그리고 2열에는 이렇게 승차 모드가 유지된다는 거, 새로운 사실도 유튜브에 한번 담아 봅니다.